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려온 최고의 한류 상품이자 자랑거리였던 태권도가 지금 위기입니다. 국내외 경기를 막론하고 판정 불신이 극에 달해서 급기야는 이 때문에 올림픽 경기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 2005년 IOC 총회에서는 개선을 약속하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과연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경고등이 잇따라 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충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에서 경기 도민체전이 열렸다. 태권도 이틀째 경기. 경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성남시청 선수에게 벌점이 떨어졌다. 이걸 시작하자마자 딱 1초 생겨놓고 게시한 다음에 감점 1점 줘버리면은 아니 뭐 납득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상대편도 웃잖아요. 그래서 쟤 왜 감점 받나. 근데 제가 왜 감점이냐 그러니까 그냥 감점이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유라도 물어보니까 또 연고를 주시는 거예요. 딱 항의했다고. 이날 출전한 성남시청 선수는 4명. 모두 경기 시작과 함께 벌점을 받았다. 4명이 16일, 17일 날 남았는데 4명이 다 1득점을 못 잡았습니다. 이제 6점 이상 벌어지면은 그냥 이제 RSC로 끝나는데 그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감점을 하나 주고 벌써 마이너스 1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몸다면은 바로 또 경고 주고 우리가 차는 건 경고 득점을 안 주고 저쪽은 다리만 그냥 올려도 그냥 득점이 나오니까 6점이야 뭐 금방 만들죠. 심판들은 왜 초반 벌점을 준 것일까? 전날 성남시청 감독이 거칠게 항의한 것이 시가 됐다고 한다. 그 당시에 막 의자식이 던지고 그랬을 때는 이미 벌써 경기가 종료돼가지고 그 선수가 나가버렸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이 누구한테 경고를 줘야 돼요? 벌 줄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둘째 번 게임에 성남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바로 경고를 줬거든. 그럼 어저께 거는 어저께 거고 오늘은 오늘인데 이게 무슨 어떤 나라 규정이냐. 어저께 감독이 항의했기 때문에 준다 이거예요. 감독이 어제 했던 행위로 선수에게 오늘 벌점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런 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일단은. 예, 그런 규정에는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청 감독은 자신이 평소 입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경기도 태권도협회 간부들에게 밉보였다는 것이다. 본부석에 앉아서 안종 전무가 성남 다 죽여라 그랬으니까. 아, 그래. 네. 그 말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경기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안정홍 씨. 지난 20년간 경기도 태권도협회를 이끌어온 실력자라고 한다. 성남시청 다 죽여라. 몰라 나는. 나는 거기 안 앉아있었어. 주 감독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나는 안 있었어요. 안 전무가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그 도민체전에 안종욱 전부이사님께서 오신 건 맞잖아요. 아, 오셨죠, 아침에. 그 사람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죠. 싹부터 자르라고. 싹부터 자르라고? 싹부터 죽여버려야 된다고. 목격자들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목격자도 저한테 그러면 혼나요. 아, 지네들 그 다 쓰레기들 목격자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목격자 봤어. 자기 편 내놓고 네. 그렇게 그것도 일방적이지. 주 감독은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지난 2, 3년간 줄곧 애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실력이 진짜 안 되고 못 한다 그러면은 전국대회 가서도 성적이 안 나와야죠. 전국대회 가서는 매번 성적 나오는데 왜 경기도만 가면은 성적이 안 나오니? 그럼 경기도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한다면은 저 사람이 뭐먼 사람 중앙에 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떼기로 여지껏 거저 먹은 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선수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기 외적인 문제로 성장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오지 말아라. 너네 시청팀 나오지 말아라. 왜 나오냐.
나와봤자 되지도 않는 거. 저희 관장님들도 제 관장님들 경기도 심판 모십니다.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아라. 어차피니까 시청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와야지. 나오다 보면 사람들 괜히 이게 수완주꼴이 되는 거예요. 야 성남시청 쟤네는 맨날 이런구나. 나오면 지고. 정식으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 심판들 하고 하니까 심판들도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꾸 그 성남 감독이 올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심판들이 딱 시청 선수가 아니라 그 감독이 이제 미운 거죠. 지난달 열렸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 경기 전 한 실업팀 감독이 심판들에게 갈비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S1의 김세혁 감독. 지난 4월 실업연맹전에서 강하게 항의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였다고 한다. 부장급들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적은 그 조그마한 갈비 세트 하나 두 줄 된 걸 보냈고요. 예. 나머지 분들한테는 한 6, 7만 원 정도 영양제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영양식품이죠. 예. 시청이 경기도 도민체전 때 전날 잘못한 게 그 다음날 벌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선수들한테 혹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감독으로서의 불안한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만이 입단한다는 정상의 실업팀. 그러나 심판에게 밉보이면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왼쪽에 서 있으면 청이고 오른쪽에 서 있으면 홍이고 뭐 이런 쪽으로 오른 길을 만지면 홍이고 왼쪽 길을 만지면 청이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위에서 오작성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만행돼 왔습니다. 아, 예. 저분들은 이런 걸 과행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이참에 판정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랜 관행이 고쳐질지는 의문이다. 청탁이 있든 없든 뭐 선물을 보냈다는 건 저도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수도 없이 많이 행해 오른 건데 예. 자기들 협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에 계신 분들은 수많은 선물들을 받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태에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걸 넘어가더라! 태권도 대회장에서 욕설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열렸던 품새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가뜩이나 추락한 심판의 권위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이날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은 품새의 명문 남창도장 전민호 사범. 이 도장 소속 현 국가대표 선수가 심판위원장의 제자인 신예 선수에게 패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제가 뭐 저희 판정이 나고 나서 저 딱 바닥에 주저앉으셨는데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민호 사범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는 경기다라고. 왜 상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남창도장 측은 심판들이 이날 출전한 심판위원장의 제자들을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김경천 씨의 제자들이 4반항을 했어요. 나가는 분은 전부 다 1등을 한 거예요. 뭐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작부터가 잘못됐더라고요. 위원장이 제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을 위해 심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심판위원장에게 물어봤다. 심판들이 우리가 50만 명이 있지만 심판들이 그러면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러라 저러라고 많이 했다면 심판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심판들 입에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다든가 위원장이 어쩐다든가 그런 소리가 벌써 진작 나갔죠. 진작 나갔죠. 뭐 판정 오도를 내렸다 이런 거는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심판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인터뷰를 하셔도 좋고 뭐 좋습니다.
제가 판정 오더를 내리거나 어떤 그 뭐 어떤 조정을 했다라면 제가 정말 그 당장 없을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장의 제자라는 점이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심판에게 물어봤다.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지시해가지고 야 뭐 내가 우리 애들 이거니까 뭐 너 알아서 키워 이게 아니고 알아서 키워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 뭐 쟤들은 뭐 위원장 애 같다 위원장 애다 라는 이야기가 적게 들 거 아니야. 제가 말을 쫙 진행해준다면 그 말하기 없이 예쁜 놈들 이쁜 놈들 그런 그 예쁘네 그럼 너 다시 한번 대라 너 당신만 또 와서 게임해라 이 심판 빨리 잘 보는구나 너 심판 잘 본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국가가 울려 퍼지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종주국인 한국의 태권도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렸다. 시드니 올림픽 승부 조작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라이벌이 될 만한 상대를 일찌감치 탈락시키는 이른바 가지치기를 했다는 것이다.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외국 선수들에게 물어봤다. Some I don't know from Korea, for example. Some if the player kicks and this is not exactly the point, the judges will give them a point. But I don't know if I will kick so as she, I would not get the point. Yes. And we know about that that the judges are not fair and the points sometimes are not fair. 판정에 대한 불신은. 한국 선수와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월등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조차 한국 선수라는 이유로 관중들의 야유를 받는 상황이 됐다. 한국 선수가 이제 나오면은 이 장내에 수많은 1만여 명의 관중들이 오 야유를 보내기 시작해요. 타도 한국에 모두가 안티에 한국 선수들이 발차기를 득점을 정말 인정 진짜 득점인데도 불구하고 오 야유. 자 왼발 들어. 아테네 올림픽에서 문대성 선수가 KO승을 거두는 장면이다. 이처럼 확실한 기술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편파 판정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혹시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억지로 해서 따서 이렇게 가져온 선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피해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외국 선수.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받은 서름을 지금 그 친구들은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그때 진 선수들 억울하게 진 선수들 있습니다. 판정 불신은 태권도의 스포츠 정신에 중대한 의문을 던졌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IOC 위원장의 면전에서 판정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원장이 있는 시점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기 위원장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심판 판정 이야기하면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밝혀졌고요. 2005년 IOC 총회는 태권도 사상 최대의 위기였다. 2012년 올림픽 잔류를 묻는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 퇴출은 면했지만 표차는 겨우 두 표였다고 한다. 당시 조정원 총재는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호구를 도입한다고 약속해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연맹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총재님 이하 가장 큰 답은 올림픽 종목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자호구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IOC도 태권도 개혁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전자호구 개발비까지 지원했다. 최근 한 주간지가 바로 이 전자호구 도입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판정 시비 자체가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입하기로 한 전자호구. 이 전자호구 선정 과정에서 또 비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세계명이 어디 고개 들고 다닐 그런 일은 없죠. 이종훈 PD. 네. 태권도 경기 판정 시비 나는 장면 보니까 네. 내가 보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엉터리 판정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전자호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자호구가 작년 9월 세계태권도연맹이 공인한 라저스트사의 제품입니다. 네. 네.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작동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장갑과 양말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예. 역시 호구에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이 센서끼리 일정한 충격량 이상 부딪혔을 때 그때 점수가 환산이 돼서 이게 컴퓨터로 보내지게 되면은 이게 전광판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한번 세게 한번 이게 발차기를 한다고 치고 네. 한번 때려 보세요. 이게 점수 올라가는지. 1점. 다시 한번. 예. 2점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심판을 보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편파 판정 시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경기가 재미있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현재 태권도의 고수들은 1초에 4번 내지 5번에 이렇게 타격이 가능한데 실제 현재 심판들이 그거를 다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계가 도입되게 되면은 그런 더 화려한 기술들과 재미있는 경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근데 이제 판정도 공정해지고 보는 재미도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거나 이 호구를 둘러싸고 이 선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지 한겨레 20일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겨레 20일 7월호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 라저스트라는 전자호구 회사 간의 계약서를 특종 보도했다. 지난해 9월 11일 독점적으로 공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언론은 물론 연맹 부총재와 관계자들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라저스트랑 공인 계약을 했다라고 인지하셨던 건 언제십니까? 3월 달요. 올해 3월입니다. 네. 왜 아니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전 왜 지금 춘천에서 전자호구 대회를 한다는데 왜 위원회를 부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이미 공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겨레 20일은 공인 계약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맹이 전자호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난 7월. 박순남 위원장 등 7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바로 다음 날 1차 호구 시연회가 개최됐는데 한겨레 20일은 투표 결과 7명 중 4명이 아디다스사 호구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연맹이 갑자기 심사위원 2명을 추가하면서 결과가 국산 라저스트사로 뒤집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제 선정위원들 손들을 이제 표기를 하는데 4-3으로 그것도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정훈 총재가 위원 두 명을 다시 추가로 투입을 시켰어요. 7명에다가 두 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투입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추가가 된 거죠. 자기는 들어온 걸 보고 한 거야. 한겨레 21은 지난해 3월 2차 시연회에서 라저스트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취재 중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사무총장이 서명할 계약서에 연맹 총재가 직접 서명했다는 것이다. 네,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무총장 정상적인 계약서거든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부당한 계약에 서명을 거부하다가 밀려났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시연회를 미루고 해서 일을 따라 한 거예요. 정말로 아니 새끼 하고 막 사무실 가서. 그런 주먹의 압력, 결국은 그래도 문동우는 사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다 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한겨레 20일은 특히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국제스포츠기구는 한 업체에만 독점적인 공인권을 주기보다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복수로 공인하는 게 관례인데 연맹이 라저스트사와 독점적인 공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독점 계약 이면에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누군가 돈을 받아먹으면 받아먹었지 안 받아먹고 이게 될 리는 없었어. 이 장사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참 엄청난 이권이에요. 이게 전자호가 어느 적정한 가격에 제품이 제대로만 온다고 하면 시장이 몇천억 시장이거든. 그게 몇천억이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천억이 나간단 말입니다. 한겨레 20일은 연맹이 이 같은 계약 사실을 감추고
시연회를 열어 다른 업체들도 선정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아디다스가 크게 반발해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퇴출을 위해 움직일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No other system can be used officially approved by WTF because Dr. Zhou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Luchast. 법적 대응보다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이제는 직접 세계 태권대회하고 안 부딪힐 거랍니다. 여태까지 계속 직접 부딪혔거든. 그 협상도 하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IOC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이 태권도가 한 표 아니면 두 표 차이로 지난번 특거리를 했는데 그 몇 명, 서너 명 해가지고 야 찍지 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정 이걸 장사를 하려고 하다 못하게 되면 그렇게 제일 뿌릴 수가 있다는 거지. 태권도의 미래가 걸린 전자호구 사업에서 연맹이 큰일 날 계약을 함으로써 태권도가 더욱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한겨레 20일의 보도 내용이었다. 이충근 PD, 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퇴출이 된다고 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한번 퇴출되면은 다시 복귀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특히 가라데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올림픽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태권도가 퇴출된다면은 가라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태권도는 물론이고 네. 우리나라 문화의 영역까지도 축소가 될 텐데 이제 네.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네. 그 한겨레 21이 제기한 의혹은 확인해 봤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21은 먼저 라저스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있었고 계약 자체가 독점적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제의 라저스트사를 찾아가 봤다. 이 업체는 언젠가는 판정불신이 문제될 것이란 믿음 아래 지난 20년간 전자호구를 개발해온 중소기업이었다. 이 전자호구로 실제로 경기를 치르면서 성능을 개선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이미 미국과 한국의 태권도협회로부터 독점적 공인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번 세계연맹의 전자호구 공인에 참여해서는 1차 시연회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술품평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오픈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속 업체들은 우리 걸 카피하려고 계속 덤벼들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공개를 하고 나면 공개를 하고 나서 즉시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그런 품평회장에 가고 싶지 않다 하고 얘기했더니 분명히 그 선정을 하니까 즉시 선정을 하니까 참가하십시오 해서 이 업체는 1차 시연회에서 아디다스가 4대 3으로 앞섰다는 한겨레 20일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표결은 없었고 선정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날에 발표를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정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뭐를 체크를 해야 하는 선정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찾아가 봤다. 당초에는 시연회 이후에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참가했던 위원들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이 나름대로 표준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은 그거를 받은 것입니다. 표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맹은 선발업체였던 라저스트사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 회사는 20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한다. 2005년 말 마침내 표준 기준이 완성돼 전자호구 공인 일정이 발표됐는데 8개월 후에 선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뭐 그동안에 팔리던 물건도 아니고 그 기술을 서로 숨기고 막 경쟁하던 그런 제품인데 이것을 답안지를 문제지를 공개를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6월 뭐 8월 달인가 8월 2일 날에 업체를 공인 계약을 하겠다 하고 딱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당시 라저스트사는 특정 업체와 연관된 박수남 위원장 등이 고의로 일정을 늦춘다며 연맹에 배제를 요청했다. A사라고 하는 데에서 개발한 회사의 그 개발 담당자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인을 받아보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한국을 계속 드나들었던 사람이 선정위원 위원장입니다.
연맹의 조사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인이 아디다스 대리점을 독일에서 운영을 했고 그 당시에 아까 나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던 사실이다. 하나, 지금에서는 그 아디다스 총판을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는 일체 개인적이나 전자호 관계 때문에 그 본인을 만난 적도 없고. 당시 연맹은 박순남 위원장 등을 교체하는 대신 두 명의 특위위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아디다스의 우세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위원을 늘렸다는 한겨레 20일에 보도하는 다른 내용이었다. 특정 업체 관련설이 사실인지 박순남 위원장 본인에게 물어봤다. 그 애들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개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때도 전자부를 갖고 그런 호구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국기원에다가 자기들 한번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와서 좀 보이게 다리를 좀 연결을 좀 해주라.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오히려 배제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입방을 찍으면 찍겠지만은 그 동안에 제가 이제 ATM하고 ATM하고 그 당시도 제하고 거래하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세상을 쳐다보고 부끄럽거나 그런 짓은 없을 겁니다. 특정 업체와 관련됐던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조치였는지 연맹에 물어봤다. 미약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건 부인을 하지 못하죠. 사실상 그때 거기서 단호한 어떤 결정을 가져왔었다라는 그게 바람직했겠죠.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개인적으로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연맹에서도 그때 그렇게 처리가 됐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차 시연회가 열렸다. 참여한 업체는 라저스트, 아디다스, 대도, 트루스코 등 4개 업체였다. 한겨레 21은 1차 시연회에서 아디다스가 4대 3으로 앞섰는데 특위위원 2명이 추가된 결과 2차 시연회에서 4대 5로 라저스트가 역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2차 시연회의 평가 방법은 투표가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절대 평가였다. 업체가 지금 네 개 업체가 2차에 됐지 않습니까? 하나 둘 네 개입니다. 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두 개가 된 거는 4점은 탈락입니다. 5점 이상이 통과가 된 거로 되고요. 2차 시연에는 위원이 7명이 참석했었습니다. 9명 중에 한 명은 못 오고 한 명은 투표에는 참가하는 7명이 됐는데 5대 4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숫자 자체도 옳고 실제로 있지 않은 그런 숫자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추가돼서 역전이 됐다라는 기사는 이건 잘못된 기사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잘못 오보가 됐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정은 총재가 관례를 깨고 사무총장 대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박 부총재의 주장은 사실일까? 계약서에 연맹 총재가 서명을 해도 되는지 문동호 당시 사무총장에게 물어봤다. 총재가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MBC 사장이 사인했다든가 밑에 전부가 사인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마찬가지로 총재가 당연히 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박 부총재 등이 주장했던 라저스트의 연맹 협박설은 사실일까? 라저스트 직원들은 대부분 태권도와 무관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 등기부 등본의 이사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전 호국청년연합 이승환 총재였다. 이 씨는 1987년 일어난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 씨는 라저스트 전자호구가 물건은 좋은데 부당하게 대접받아 도와주게 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로비나 그런 한 사실 없으시죠? 누구한테 저는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와서 차를 마셨다 이렇게 완전 가리 와서 뭐 할 건 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뭐 돈을 받았다든지 무슨 선물 받았다고 하면 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할 일도 없고 또 제가 저는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올해 1월에 열린 3차 시연회. 조정은 총재 뒤에 앉은 이승환 씨가 포착됐다. 지난해 연초에 한참 그 세계연맹에 그 이승환 회장이 많이 찾아가서 뭐 문동훈 사무총장이나 이민택 그때 당시 경기신판 사무총장을 만나서 계속 그 전자호구 그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막 그 부분을 많이
독촉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좀 성격적으로 좀 이 뭐랄까 앉으려고 그래요. 또 이제 제가 저도 순리대로 갔으면 제가 이런데 이렇게 깊이 개지고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들이 착당해갖고 커지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요즘 코미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뜰 걸 이틀 뜨고 이틀 뜨고 3일 뜨고 한 거죠. 동아리 아니라 그러니까 인상 쓰고 했지 뭐. 내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것도 내가 최종적으로는 총재가 결정한 거고 나는 그야말로 총재를 보장했었다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뭐 의사결정이 달라지고 이런 건 없었고. 독점적으로 공인 계약이 체결됐다는 한겨레 21의 보도는 사실일까? 라저스사는 독점 계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독점 공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독점 공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의 원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그러면 그 공인 기간 중에는 그 특정 대회, 세계 대회는 그럼 라저스 제품만 전용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나마 전자호구 사용 여부는 연맹이 선택한다는 유보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물품이 왔을 때도 못 쓴다라고 그랬던 독점성이 있지만 다른 더 이상적인 물건이 개발이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독점성이라는 그 말이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이 왜 독점적으로 체결됐다고 알려진 것일까? 라저스트사는 계약서 내용 중 자신들을 독점적인 후원사로 지명한다는 구절이 오해를 불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 여기에는 익스크루시브 돈 내, 네가 독점적으로 돈 내라는 얘기는 이거는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 결과 이 계약서는 공인 계약은 복수를 인정하는 일반 계약의 유형에 따른 반면 라저스트사가 연맹 대회를 후원하는 부분은 5년간의 독점성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연맹은 라저스트사와의 공인 계약을 발표하면서 곧바로 탈락한 업체에 한해 3차 시연회를 연다고 공표했다. 뭐 우리가 그쪽 것만 팔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아디다스나 대도가 아주 좋은 상품을 갖고 그렇게 우리 그 스펙에 맞춰주면 그것도 공인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전자호구 업체 하나를 선정해 공인을 주겠다던 1차 시연회 당시의 원칙이 복수 공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독점이라는 것은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 반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아디다스라는 그 단체는 IOC로 움직이는 단체 아니고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합격 수준이 되는데 안 줬을 때는 지난 1월 2차 시연회 탈락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호구 3차 시연회가 열렸다. 아디다스사의 전자호구 힘껏 타격을 냈지만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손바닥과 정강이 타격 등 득점이 인정돼서는 안 될 부분에서는 득점이 올라가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발등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기술 부위인데 발목 위 정갱이로 찾는데도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아주 가장 그 미스테이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아디다스 제품은 그때까지 물론 마지막까지도 그렇지만은 기술의 판별력에 대한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아디다스 회사에서 다시 그 온 레터 우리 위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그 레터를 보냈지만은 왜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제품을 배제하느냐 하는 논리를 편단 말이야. 그건 아주 역논리거든. 태권도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해오라고 하는데 이 기술 요구 조건을 빼고 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 상당한 하자가 발견됐는데 일부 위원들이 채점 대신 표결을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1차 투표에서 4-4, 2차에서 5-3으로 통과가 결정됐다. 표결가는 내용이 뭐냐면 부족하더라도 키스트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나는 그게 전혀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뭐 그럼 그렇게 해라. 그게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정치적 문제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디다스 회사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배제하면은 아디다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 스포츠계의 그 힘으로 뭔가 태권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뭐 언년 중에 회의 중에 나왔지. 공인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라저스트에 특혜를 줬다는 한겨레 20일의 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후발 업체들이 검증 방법을 바꾸면서까지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아디다스사는 그동안 시연회에서 드러난 결함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한다. Dass sowohl die legalen als auch die illegalen Techniken angezeigt werden. Das ist hier, wenn ich Ihnen mal zeigen darf, zum Beispiel mit der Handfläche. Handflächenschlag ist nicht erlaubt, dürfte auch dementsprechend keine Wertung geben. 컴퓨터가 주먹 타격과 손바닥 타격을 구별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So können Sie sich vorstellen, jede Technik an sich liefert eine spezifische Kurvencharakteristik und anhand dieser verschiedenen Charakteristika sind wir in der Lage, die Techniken zu unterscheiden. Sind es legale Techniken oder sind es illegale Techniken? 취재 결과, 1, 2차 시연의 투표설, 독점적 계약설 등을 실은 한겨레 20일의 보도와 박순환 부총재 등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모르는 부분이 한겨레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부총재로서는 사실 좀 뜻밖이었고 그런 그 내용이 이 계약 내용이 그렇게 그 한겨레식으로 돼 있다면 참 좀 뭔가 내 자신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를 그런 입장입니다.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많은 태권도들이 전 세계 만약 그 영어로 번역돼 있었을 때 그 받는 쇼크는 얼마나 될까? 문제는 아디다스 측이 한겨레 20일의 기사를 근거로 거꾸로 연맹을 압박한다는 사실이었다. 최근 아디다스 측은 한겨레 20일이 보도한 의혹을 토대로 장문의 항의성 문서를 연맹에 발송했다. In der Taekwondo News oder in Hankyore 21 haben wir einen Fragenkatalog an den Präsidenten des Weltverbandes Dr. Zhou geschickt am 11.07.2000. Ja, wir haben unter anderem gefragt, weshalb das Bewertungsergebnis nicht als gut dargestellt worden ist. Wir haben nach konkreten Gründen gefragt, weshalb soll das Adidas-System nicht genehmigt werden.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고 이 보도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계 태권도 연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종훈 PD. 네. 이야기가 참 힘든데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태권도 연맹의 내부 인사가 언론에다가 허위 사실을 제보를 했고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해서 세계 태권도 연맹에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긴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네, 표면적으로는 전자우구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내분이 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렸던 전자호구 국제 태권도 대회는 전자호구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무대였다. 연맹은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두 달 뒤 벌어지는 베이징 세계선수권 대회와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선수들은 센서를 덮는 도복을 끈으로 묶는 등 전자호구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테스트성 경기이긴 했지만 판정에 대한 항의는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문제점도 부각됐다. 한 선수가 화려한 뒤돌려차기를 성공시켰지만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 센서의 역할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끝나는 게 그렇죠. 어려워요. 특히 발로 머리를 공격할 때 득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득점이라고 아 이거 득점인 처럼 얘기하려다가 안 표출이 안 되면은 아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런 점이 이제 곤란하죠. 이거 분명히 저건 기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건 정확하게 공을 때렸는데 저 득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 접촉 상태에서 옆구리를 칠 때도 점수가 인정돼 선수들이 너도나도 옆구리를 노리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권투냐 태권도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런데 경기 이틀째 조정원 총재가 전격적인 발표를 냈다. 어제 대화만으로 볼 때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대회, 특히 올림픽에 내놨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다. 연맹 부총재단 회의 결과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장비의 결함으로 성급하게 몰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접촉 상태에서 옆구리를 치면 득점이 됐던 문제도 그중 하나다. 라저트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주먹 득점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가느냐. 이건 태권도가 아니다. 그리고 태권도 자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주먹 득점은 그냥 놔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 득점을 주먹 득점과 발 득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날 저녁에. 왜 도대체 안 쓰냐. 위원회에서 이걸 요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요. 올해부터 전자호구를 도입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연맹에 물어봤다. 기술은 업체 목입니다. 기술 개발의 제품 갖고 있는 업체 목이에요. 자기들이 완전된 제품을 현 룰에 맞는 걸 갖고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걸 갖다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라저스트사는 연맹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전자호구 도입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연맹 밑에 보면은 경기 진행 세칙 같은 것 등에 상호란 이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거를 빨리 해달라 하는 그 공문을 보낸 거죠. 자기들 그 이거는 3사결이 아니에요. 2008년 올림픽에 사용하려면 2006년 12월까지는 재반 사항이 점검됐어야 했다고 한다. 11월 1일 사이는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없어 그럼? 그때 모든 게 임 차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셨다. 아, 구두로 주로 이제 스타일이 이제 구두로 하셨다. 전자호구를 사용하기로 했다면은 거기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 그리고 경기 이 전자호구가 경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가 못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내부 갈등을 빚었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해 전자호구 사업 실무팀이 공중 분해됐다. 전자호구 대회 그 개발회사는 그 대회 때 이와 전혀 기술적인 관계가 없는 총무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호구를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세계연맹 자체도 전자호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지가 뭐 없는 거죠. 세계 태권도 연맹의 내부 갈등은 조정원 총재 취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조 총재는 지난 2004년 김은영 전 총재가 낙마한 후 현 정부의 지원을 얻고 세계 연맹 총재에 선출됐다. 그러나 김은영 총재가 30여 년간 구축한 인맥은 여전히 태권도계를 좌지우지하며 조정원 총재 측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고 이들의 대립은 전자호구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김은영 전 총재는 한겨레 20일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때는 독점이 없었다. 한 번 찰 때마다 9점씩 올라가는 업체와 어떻게 계약하냐며 조정원 총재를 겨냥했다. 9점씩 올라가는 김은영 씨 나왔더라고. 여기 왜 김은식이 왜 나와요, 여기야? 김은식은 누구하고 친하냐? 박 씨하고 친하거든요. 왜 이 대목에서 왔다는 의도가 뭐냐, 이거야. 실제로 한겨레 20일에 그릇된 사실을 제보했던 한 관계자는 김은영 전 총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김은영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모 세력들이 조 총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번에 가서 주먹으로 때리니까 구점씨 막 들어가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말이 와전된 거죠. 이 같은 내분 와중에 실무팀도 없이 치러졌던 전자호구 세계선수권 대회. 장비만 믿고 시작했던 대회는 장비를 탓하며 중도에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100% 확신을 가질 때 내놔야지. 만약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히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 이 정도는 100% 만족스럽다 할 때 내놓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글쎄 어디서 어디까지가 100%인지 모르겠네요. 100%라고 하는 것이 참 전자에 대해서 100%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은 100%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상이 있을 뿐이지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려면 이 뭐 사람이 넘어졌을 때 어? 하고 뭐 사람이 떠가지고 이전 옆차기를 했을 때 그 3점을 줄 테니까 만들어와 뭐 만들어 하면은 그거를 만들다 보면 언제 합니까? 달구지 같은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라리가 나오는 거지. 결국 3월 이후 이 업체는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 연락을 못 받았죠. 저희 경기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춘천에서 서울에서 아, 영업통신에 이상한 거 났어.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올림픽 안 쓴다는데 그래서 뭐야 지금 시합하고 있는데 저희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연맹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대회나 그 밖에 또 다른 전자고 진행이 됐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올림픽 하면서 지역 선발전 지금 대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바쁜 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맹의 공식적인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에 목숨 업체라는 겁니다. 연맹은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기술이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고 완벽하게 보완됐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만들어 오면 언제든 사용한다지만 춘천대회가 끝난 지 5개월. 하지만 내분이 끝나지 않는 연맹에는 아직까지 전자호구를 담당할 팀조차 꾸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인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이후에 그 이제 명예퇴직 신청한 이후에 뭐 전혀 사무국 자체를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나갔고 업무 협조 같은 게 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이 부서에서 어떤 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다른 데서 관심 자체를 안 가는. 여기에 싸움은 라저스트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조 총재와 조 총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모 부총재는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자기를 차기 선거 때 자기를 지원해 주겠다고 자기가 총재 출마하겠다고 해서 이미 말하고 다녔습니다. 증인들도 있고 아디다스가 나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차기에 내가 총재 출마를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힘겨루 뒤에 왜 이 라저스트가 이렇게 좀 마음의 고생을 해야 됩니까? 태권도 개혁의 상징이었던 전자호구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연맹이 내부 갈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태권도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차기 IOC 총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조금 비리. 네. 결국 이제 전자호구 도입 문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리멸렬한 상태니까 판정 불신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년 후가 참 걱정입니다. IOC 총회가 다시 열릴 때. 네. 수고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태권도 하면 비리의 온상, 패거리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습니다. 이 태권도계의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만은 이런 부정적인 면이 세계 무대에서까지 계속된다면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182개국에서 6천만이 즐긴다는 스포츠이자 무도인 태권도. 올림픽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우선은 세계 태권도연맹이 발본적인 개혁을 서둘러야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권도인들 스스로
땅에 떨어진 태권도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남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수십 년 동안 우리 태권도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피땀 흘려 일궈온 태권도의 역사가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